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SS에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속입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결과로 보여주세요.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말만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을 진행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행동해보시는 겁니다. 고요함 속에서 성장해야 방해꾼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낼 때까지 말입니다. 조용하게 하나하나 쌓아가시고 결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여러분들의 SNS에 포부를 밝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면에 집중하고 실력에 집중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생각인지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해꾼만 달려들 겁니다. 집중력만 떨어질 겁니다. 그냥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도 결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만 해서는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훌륭함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결과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행동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시고 결과로 보여주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될 거라고 했던 지인들, 나를 무시했던 친구들, 넌 할 수 없을 거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결과로 충격을 선사하십시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90년간 살면서 깨달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교세라를 창업한 이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공했지만 한순간 폭삭 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공하기까지는 다소 느린 감이 있었으나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닷속에 큰 기둥이 박혀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수면 위로 그 기둥의 방향과 굵기가 보이실 겁니다. 기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기둥의 굵기는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쉽게 바꾸는 방법은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둥의 뿌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안다면 방향을 살짝만 바꿔도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겁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것들,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고 기둥의 뿌리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성격과 성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격이나 성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가짐이 틀려먹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이 뛰어나 보였지만 큰 성공이 왔을 때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은 연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이미 수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본질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동기가 불순하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1인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본인의 명성이나 재산 축적에만 있다면 단기적인 성공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토대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제가 처음 교세라를 창업했을 때 마음가짐은 기술자로서의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직원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승진 같은 것들이었죠. 이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모두 회사를 나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하지만 깊은 생각 끝에 마음을 바꾸었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이거였죠. 회사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직원의 생활을 지켜주고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회사의 사명이고 경영의 의의다. 한 사람만을 위한 프로젝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 동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동기가 타인을 향한다면 타인이 만족할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사업의 동기는 타인을 향해야 오래갑니다. 세 번째, 성공을 의심한다면 성공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던 교세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글로벌 기업인 IBM 컴퓨터에 들어갈 부품 수주를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한 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의 주문이었고 다른 유명한 제조기업들을 제치고 얻어낸 기회였기에 우리 회사는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때부터였어요. 세계적인 기업 IBM 품질 기준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에 비해서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 교세라의 정확도 기준의 10배 이상 높은 수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기준을 통과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동네의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가 세계 첨단 산업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하루에 100번씩 되뇌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 공장에서 직원들과 숙식을 함께 했고 작업의 전 과정을 지도하고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는 제조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을 정리하고 설비 반장들에게 지시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에 걸쳐 샘플이 완성되었으나 불량품으로 도장 찍혀서 반품되었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개선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더욱 절망스러웠던 것은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멘탈이 무너질 때마다 저를 구해준 것은 군말 없이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이었습니다. 정확히 7개월 만에 최종 합격하였고 대규모의 수주 물량은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세라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성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기업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따라잡다 보니 어느새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세라믹 부품 회사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던 거죠. 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성공 확률을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100%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성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걸 기세라고 합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세가 없다면 성공할 확률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겠다는 투지, 기세가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네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존속 이유는 이윤 창출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윤 창출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두가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즉,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개인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일하게 된다면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고 설득이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제안했습니다. 애매한 타협 안으로 그들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고 저에게는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4조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일본 항공이 파산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경영직을 맡아 가장 처음 했던 것도 바로 직원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도 회사의 철학을 직원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와 철학을 동기화시키는 것, 조직에서 또는 집단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난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운은 신중히 받아들여라. 재난과 행복, 이 둘은 인간의 인생에서 빠짐없이 찾아올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재난이 찾아오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난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는지에 따라서
재앙과 고난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재난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쳐서 찰과상을 입었다면 이 정도 상처로 끝나서 다행이다. 큰 사고는 아니었잖아.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저희 회사가 의료용 무릎 관절을 정부 허가 없이 제주에서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어서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신문사 기자들이 수없이 저를 찾아와서 TV로 고개 숙인 저의 모습을 내보냈지만 그렇게 끝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재난과 고통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이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은 금세 해이해지고 하늘 위로 붕붕 뜨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것은 언제나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늘 성공과 칭찬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90년간 살면서 깨달은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무의식의 뇌는 본능적입니다. 이건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교육 시스템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이죠. 7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읽기와 수학 지능이 약했습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가 최악이었고 계산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는 내적 소통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A등급 학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뇌의 세 가지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좌뇌와 우뇌, 그리고 무의식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읽기와 쓰기에 능통하고 수학을 잘한다면 그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우뇌는 창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력이 뛰어나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난 충분한 자원이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가진 것들을 조합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창의력의 영역이에요. 주로 아티스트들이나 뮤지션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뇌가 발달할수록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의식의 뇌는 본능적입니다. 이건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장이 호황일 때 이들은 올라가는 부동산 값을 보며 팔짝팔짝 뜹니다. 시장이 붕괴할 때도 무서워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파충류에 대해 지배당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하면서 말이죠. 마치 도마뱀이 너무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고 너무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지만 이 무의식의 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뇌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등급 학생들의 능력은 학교에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읽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여러 가지를 따라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능력은 학교에서 그저 컨닝하는 능력으로 전락하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우쿨렐레 연주를 잘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에서는 하나의 창의적인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뇌 중에 어떤 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연설자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 삶은 정말 따분했습니다. 돈을 잘 벌지도 못했고 특별히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죠.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평범 그 자체였죠. 그러던 중 한 남자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선물해줬고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지난 40년간 그의 지시를 따라왔고 연봉 4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까지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인드의 변화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조용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사람 다섯 명만 모여 있어도 질문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식은 많았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지식에 대한 확신 말이죠. 어느 날 저는 하얏트 호텔의 무도회장 뒤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나라 연설자는 빌 고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연설자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도회장의 뒤편에서 이 연설을 듣고 있었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깨달음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여전히 전 너무나도 수줍었습니다. 전 얼 나이팅게일의 라디오를 수년간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마법 같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성취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내면 속에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그 순간 이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저는 매우 조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지만 1000명의 인파를 뚫고 빌 고브에게 다가가서 저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수많은 것을 알려줬지만 무엇보다도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말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1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결국은 극복해냈습니다. 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그 의심의 크기는 매우 크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크기는 매우 작으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잠재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밥 프록터는 빌 고브를 만나기 전에 평생 자신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심지어 질문조차 못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을 겁니다. 심지어 아는 것이 많은데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은 것과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별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랬던 그가 빌 고브의 연설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 자신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이 결심, 이 한순간의 결심이 그를 지금의 위치로 올라오게 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하게 쫄고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서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담배, 음주, 마약을 하지 않았으며 TV를 너무 오래 시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습관은 오늘의 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행동의 95%는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습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죠. 여러분들의 미래도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성공적인 습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꼭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무언가에 쫓겨서 일하는 일벌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결국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실행을 결과로 만들어내고 말죠.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이 감정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과에 실망하거나 일에 차질이 생겨도 여러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전 처음 커리어를 쌓으면서 5년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10시간, 12시간, 14시간을 매일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싶은 그 마음, 나를 무시했던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마음,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해야만 하는 임무에 쫓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쫓기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절실하신가요? 세 번째, 자신감.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심, 다른 한 가지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자기의심이라는 감정과 항상 싸우고 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다면 아직 성공하기에는 이른 겁니다.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면 내가 나를 믿는 것?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자신감을 갖는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능력을 개발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네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분명하게 표현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공유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대중에게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의 멘토에게 카피라이팅 기술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글을 배웠던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설득을 하고 영감을 주는 방법에 능통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 하루에 3시간을 독서를 합니다. 빌 게이츠는 하루 1시간은 꼭 독서를 한다고 하죠. 독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 성장시켜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팟캐스트를 듣는 것, 멘토로부터 코칭을 받는 것,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성공한 사람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는 저에게 질문을 했고 동시에 그가 했던 행동은 노트를 꺼내서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배우러 온 건 저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포용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고 낙담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신문 편집자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학교에서 3번이나 거절을 당했으며 코로넬 샌더스는 56세의 나이에 레스토랑으로부터 그의 레시피를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실패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의지의 차이입니다. 성공은 실패에서 오고 실패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에서 온다. 윈스턴 처칠. 일곱 번째, 그들은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들은 압박감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고요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 불안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또 그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고 본인이 또 어떤 능력을 특화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성공 습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사실 정말로 대단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습관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꾸준히 성장하려는 마인드와 실력에 대한 자신감, 이 두 개가 정말 공감되고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 습관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중 몇 가지를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을 추가적으로 갖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죽음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지금 이 일을 지속할 것인가? When I was 17, 저는 17살 때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그 말이 맞을 것이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매일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난 무엇을 하고 싶고 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NO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무언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머지않아서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남들의 기대라든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피함 이런 것들은 죽음과 직면하면 멀어지기 때문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모두 멀어지게 될 거예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의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년 전 저는 암진단을 받았어요.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고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암의 일종이며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죠. 의사는 집에 가서 일들을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죠. 그날은 하루 종일 죽음을 앞두고 살았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정밀검사를 받았고 저의 와이프는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왜냐면 이 병은 굉장히 희귀한 형태의 췌장암이었고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었던 경험이에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종착지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도그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잠식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직감을 따르십시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바보처럼 시도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3년 전에 봤던 고 스티브 잡스의 연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 졸업 연설이죠. 스티브 잡스는 이 연설에서 총 3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들을 연결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저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세 번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죽음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지금 이 일을 지속할 것인가? 내일 당장 교통사고로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성공한 자의 우쭐함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하나의 자극제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When my parents promised, 저를 입양한 부모님은 저를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를 입양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7년 뒤에 저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대학은 학비가 정말 비싼 스탠포드 대학이었어요. 선택할 당시에는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놓은 돈의 대부분을 제 학비로 지불하였고 6개월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대학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학비는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중퇴를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숙사의 방과 같은 좋은 방은 없었습니다. 친구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음식을 사기 위해 콜라병을 모아서 팔기도 했고 한 끼를 먹기 위해서 7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절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중퇴를 한 이후에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과목을 억지로 듣는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과목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드 컬리지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캘리그래피 수업을 수강했어요. 저는 자퇴했기 때문에 정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캘리그래피 수업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저는 세리프 그리고 산세리프와 같은 필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필체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 이것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어딘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제가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체를 가진 첫 번째 컴퓨터가 되었죠. 어느 날 윈도우가 맥을 카피하려고 시도했을 때 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컴퓨터도 맥과 같은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만약에 제가 중퇴를 하지 않고 필체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멋진 컴퓨터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점들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본다면 이 모든 점들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본능, 운명, 인생, 카르마,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말이죠.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연결되어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끌리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또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비포장도로로 내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경쟁자들과의 차이를 만들어줄 겁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스티븐 잡스의 졸업연설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험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리드 컬리지에서의 캘리그래피 수업, 여기서 배웠던 지식을 첫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폰트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그의 사업에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은 그가 경쟁자들로부터 차별화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윈도우는 결국 맥을 카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는 바로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흥미를 느껴서 경험했던 것들이나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접했던 경험들, 이 많은 결정들이 조합되어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해주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커머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집에 돌아다니는 제품을 중고로 인터넷에 올려봤고 팔리는 것을 경험하고 또 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경험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스티브 잡스의 조언을 상기하면서 오늘도 많은 시도와 사소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증오하기까지 하죠.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부자들을 증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나 빌딩,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존감, 저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져가는 것은 멘탈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나중엔 그 값어치를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원칙,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저의 인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25살에는 마약을 포기해야만 했고 29살에는 친구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30살에는 제가 자라고 정든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고
변하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잠재력을 믿었고 이 잠재력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전 이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휴가를 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곳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증오하지 마세요.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부자여야 합니다. 부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 그것은 머리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릿속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꽃이나 나무, 잡초 등이 정원에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새로운 식물을 심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선 기존의 낡아빠진 생각들을 모두 버리시고 거지근성, 가난한 마인드를 모두 비우시고 공간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잡초를 뽑고 땅을 파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물을 위한 흙과 나무를 준비하십시오. 여기에서 저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즉,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집중력과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희석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희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공을 바라면서도 매일 놀기만 하죠. 개인 시간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에 정체해 있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감정은 되게 본능적입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때의 두려움은 이 행성에서 살아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대상은 기껏해야 회의, 면접, 데이트, 이직 같은 것들일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퇴사가 되겠죠. 2주 남았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고민과 두려움들은 농담 따먹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한심할 정도로 엉뚱한 곳에서 이 두려움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실행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런 뻔한 답을 내놓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다. 비난당할까봐 두렵다. 거부당할까봐 두렵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보다 두려움을 우선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두려움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대상에 관해서 만들어내고 덧붙인 무게나 의미이다. 사실 두려움은 세상에 실재하지조차 않는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을 뻗어서 만질 수도 없다. 당신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전적으로 당신이 꾸며낸 것이다. 그렇기에 두려움은 싸울 대상도 아니다. 저항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이 함께 공존하고 어울려 살아갈 대상이다. 두려움은 싸우고 저항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어울려 살아갈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사실은 이겨낼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어울려 살아갈 대상이었다니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간이 클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큰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사실 두려움을 이겨낸 게 아니라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곁에 두고 그 두려움의 정도를 제어하는 것에 능통했을 거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은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기존 3년간의 경력을 포기하고 연봉도 포기하면서까지 들어간 직장에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용기 내서 뛰어들었는데
최근 회사에서 직무가 바뀌었고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이 일을 지속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튜브 영상도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존 사업에도 크게 신경 못 썼고요. 서서히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를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동기부여학과를 운영하면서 바뀐 사고들이 결정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확장이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정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큰 모험을 할수록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동시에 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숨까지 위협하진 않는다고 해요. 이 두려움은 제가 만들어낸 상상이고 허상이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생은 다음 생을 위한 리허설이 아닙니다. 이번 생은 지금이 전부이며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두려움의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시합에 나오는 상대가 아주 막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So, coach, how strong is Westview this year? A lot stronger than we are.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down as a loss, bro? Well, not if I know we can beat them.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상대방이 강력하다는 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분명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상대방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모를 때에도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에 직면할 때마다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코치는 아직 시합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가 죽어있는 브록에게 데스크롤링을 시킵니다. 제레미를 등에 업고 가라고 시키죠. 브록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최대 50야드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브록이 본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치는 브록의 눈을 가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브록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코치는 진지한 표정과 함께 정말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죠. 브록은 이 훈련을 하면서 팔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수십 번 포기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코치는 거의 다 왔어. 열 발자국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브록을 동기부여하면서 결국 끝까지 갑니다. 브록이 도달한 곳은 어딜까요? 브록이 도달한 곳은 엔드존, 즉 80야드를 제레미를 업고 기어온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50야드보다 80야드를 더 기어온 것입니다. 등에 사람까지 업고 말이죠. 이 영상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크기보다 훨씬 작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보는 겁니다. 막상 부딪혀봤을 때 별거 아닌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만 처음이라서 좀 낯설었을 뿐입니다. 낯선 것들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내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부딪히고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시면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의 브록처럼 나는 최대 50야드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50야드 이상 전진한다면 곧 힘들어지게 될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듯 나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거나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점차적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나만의 안전지대, 컴포트존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안정감 있고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얻는 건 게으른 뇌랑 둔한 몸뚱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감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게으른 뇌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요. 생각도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멈추면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침몰하는 것 같습니다. 배가 나오고 대충대충 하게 되고 성과가 안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뒤덮입니다. 앞으로라도 정해진 개수보다 스쿼트를 한 개만 더 해보겠다는 생각, 정해진 시간보다 5분만 더 앉아서 책을 보겠다는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컴포트존을 확장시키고 또 바운더리를 확장시킨다면 나중에는 사소한 것들이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한 채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쳤던 겁니다.
믿음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오늘은 하버드대학의 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 하버드대학의 커트 리치터 교수는 생쥐를 이용한 다소 잔인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생쥐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잔인한 연구였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적으로 집에 사는 쥐는 40시간에서 60시간을 살아남았고 야생에 사는 쥐는 보통 15분 안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쥐였어요. 한 가지 차이는 단지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죽음은 신체적인 요소보다 심리적인 요소와 더 밀접하다라고 말이죠. 그들은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야생쥐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그들이 익사하기 직전에 물속에서 꺼냈던 겁니다. 잠시 동안 물 밖에서 물기를 말려줬고 몇 분 동안을 쉬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15분이었을까요? 아니면 10분? 5분? 아니면 30분? 놀랍게도 40시간에서 60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내 쥐들과 비슷한 결과치였어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번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쥐들은 조금만 더 버틴다면 누군가가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온 힘을 다해서 헤엄쳤던 겁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을 지속적으로 헤엄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명백하게 나타나왔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의 이유는 희망 없음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희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내부에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게 되며 여러분의 내부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승리자와 연결을 시도한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왜 그 일을 시작했었는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의 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믿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신념을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될 겁니다. 신념을 갖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현재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서도 퇴사를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더욱 즐겁게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현듯 엄습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퇴사 시기를 미루고 있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일까?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일까? 이 길이 정말 나를 위한 길일까? 이런 생각과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일은 말을 할 예정이에요. 어차피 저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제 자신을 믿어봐야겠죠.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미친 듯이 달려나가야겠죠. 이제 더 이상 저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저를 더욱 동기부여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더욱 강한 신념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Milkshake를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이크록. 현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이죠. 계획했던 일을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의 멘탈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럴 때 자기계발서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자기비하를 하지 마세요. 어떤 역경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행동 양식까지 내가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오디오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쉬는 시간에, 퇴근할 때, 자기 전에 말입니다. 성공자의 조언, 유튜브, MP3 파일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미리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플레이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놓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비난합니다.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 저런 소리 한다고, 저놈은 성공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도 안 된다, 금수저들이나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해서 도대체 얻어가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에게도 분명히 한계를 만드는 생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김만 빠지게 만들 뿐이에요. 잘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에 속하신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 사람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신다면 분명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10년 전이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현재 지붕을 디자인하고 제작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하고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돈이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끔은 돈이 없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당신처럼 지붕 제작 사업을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돈을 줄 사람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한마디로 고객들을 찾아 나설 거란 얘기입니다. 문도 두드리고 벨도 눌러보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나에게 돈을 주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볼 겁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만큼 헌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0년 전이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마 지금과 같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보관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게임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모두 투자하시고 천천히 사업을 접어나가십시오. 하지만 저라면 제가 가진 모든 현금을 없애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지붕 작업을 하겠죠. 얼마다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당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모든 돈을 고정소득이 나오는 것에 투자해놓고 모든 에너지를 제 사업에 집중할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살 때 고려했던 한 가지는 다른 하나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현금 흐름을 사버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돈을 현금 흐름을 사는 데 사용하시고 파산한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현재 아무런 현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진짜 파산과의 차이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부동산 그 자체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관리자를 두세요. 월급을 주는 것 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돈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판매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사업 초기처럼 말이죠. You are broke. She is broke. She feels broke and she is broke. So just make it official. Go to zero. 파산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파산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당신은 파산했습니다. 파산했다고 공표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종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투자를 위해 종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또는 돈을 빌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출을 아껴 돈을 모을 것인지, 수입을 늘려 돈을 모을 것인지,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수많은 선택지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하나 신중히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배우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돈이 없을 때, 절실할 때, 창의력은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가 조합을 이룰 때 사람이 정말 과감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도 없고 돈도 없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기회가 지나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다음 기회에 더 확실한 걸로 계속해서 미루다가 피곤하다면서 뛰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낚아칩니다. 그리고 맛 좋은 고기를 즐깁니다. 수컷 사자 같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일단 두려움을 잊으신다면 인생의 장애물이 없어질 거예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겁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모든 부분에서 저는 겁이 없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할 일을 미루는 데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라는 장황한 설명들을 들어봤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못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했다 등등 말이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세대출이 있어요. 이혼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임신한 15살 딸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뒤에도 행동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15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심지어 6개월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마 그때 바뀌셨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달이든지 간에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만큼 영양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느긋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브라질의 숲도 구할 수가 있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 없이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첫 번째 리스트는 목표입니다. 단기 목표, 중간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것과 사업적인 측면 모두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만난 모든 사람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이 리스트에 있는 50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숫자를 매기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개의 리스트를 합쳐보세요. 종이의 뒷장에는 여러분들의 목표와 관련된 사람들의 번호들을 적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목표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이 공평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담배, 음주, 마약을 하지 않았으며 TV를 너무 오래 시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습관은 오늘의 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행동의 95%는 습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습관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죠. 여러분들의 미래도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성공적인 습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꼭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무언가에 쫓겨서 일하는 일벌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결국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실행을 결과로 만들어내고 말죠.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이 감정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과에 실망하거나 일에 차질이 생겨도 여러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전 처음 커리어를 쌓으면서 5년간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10시간, 12시간, 14시간을 매일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싶은 그 마음, 나를 무시했던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마음,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해야만 하는 임무에 쫓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쫓기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절실하신가요? 세 번째, 자신감.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두 가지의 가장 큰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심, 다른 한 가지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자기의심이라는 감정과 항상 싸우고 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다면 아직 성공하기에는 이른 겁니다.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면 내가 나를 믿는 것,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자신감을 갖는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능력을 개발할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네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분명하게 표현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공유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은 대중에게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의 멘토에게 카피라이팅 기술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글을 배웠던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설득을 하고 영감을 주는 방법에 능통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성장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 하루에 3시간을 독서를 합니다. 빌 게이츠는 하루 1시간은 꼭 독서를 한다고 하죠. 독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 성장시켜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팟캐스트를 듣는 것, 멘토로부터 코칭을 받는 것,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성공한 사람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는 저에게 질문을 했고 동시에 그가 했던 행동은 노트를 꺼내서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배우러 온 건 저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포용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고 낙담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신문 편집자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 학교에서 3번이나 거절을 당했으며 코로넬 샌더스는 56세의 나이에 레스토랑으로부터 그의 레시피를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실패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의지의 차이입니다. 성공은 실패에서 오고 실패는 열정을 잃지 않는 것에서 온다.
윈스턴 처칠. 일곱 번째, 그들은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들은 압박감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고요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그 불안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또 그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고 본인이 또 어떤 능력을 특화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성공 습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사실 정말로 대단한 것들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습관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꾸준히 성장하려는 마인드와 실력에 대한 자신감, 이 두 개가 정말 공감되고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 습관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중 몇 가지를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을 추가적으로 갖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제발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첫 번째, 성공을 원한다면 되는 이유만 찾으십시오. 무엇이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에 설득되어 버립니다. 현재 저는 7개월째 금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금연을 시작한 대다수가 금연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든 담배를 피워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술 기운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등등 말이죠. 가지각색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너무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무조건 되는 이유만 생각하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마케팅 시장이 치열해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이 모든 핑계들은 집어치우시고 되는 이유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못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강남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지인들로부터 많은 화환과 화분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화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화분을 배달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계신가요? 네,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다 주세요. 배달하시는 분은 화분 3개를 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했고 저와 저의 직원들은 잠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쪽 손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옮기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무거워서 본인이 하는 게 낫다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내가 손목이 없었어도 저렇게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제 친구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 나라는 정말 최악이다. 언론에서는 매일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만 자수성가하는 성공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역대 최악의 경기라는 것은 그저 역대 최고의 폭염이라는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날씨는 계속 더워질 뿐이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선택과 행동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현재 저는 덩치가 크고 비만이지만 일주일 만에 20kg를 감량하고 싶고 탄탄한 근육을 갖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헛소리하지 마세요 일 겁니다. 비만인 사람이 하루 만에 몸짱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몸짱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계획을 짜서 관련된 책을 읽고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 루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끼게 되면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을 바라고 한 번에 많은 돈이 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사업이나 투자를 선택하고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래요. 단기간에 리스크 없이 10배, 100배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생각으로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번째, 부자는 아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어서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짠돌입니다. 외식은 외식비를 벌었을 때만 가능하고 지금 타고 다니는 경차에 라이트가 고장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쇼핑은 한 적도 없으며 식당에서 사이드 메뉴를 시켜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낀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됩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절약만을 한다면 먹고 살만해지긴 하겠지만 부자가 되긴 힘들 겁니다. 한 달에 얼마 더 아끼는 법, 한 달에 10만원으로 생활하는 법 등등 많은 책이 나와 있고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약을 연구하다 보면 평생 절약만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연구한다면 인생은 그 반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절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약에만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이란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다. 24시간 돈 버는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도 돈을 못 번다면 바보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밀어놓으십시오. 유흥, 게임, 일확천금, 취미,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모든 것들을 뒤로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시는 겁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성공한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라. 제가 처음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웃었죠. 걱정으로 포장된 비웃음이라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의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씩 일을 성공시켜 나가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얘긴 달라졌어요. 쟤는 운이 좋은 거야. 어쩌다 한번 걸린 거지. 저거 오래 못 가. 그리고 점차 제 연봉이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가자 저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불과 2년에서 3년 만에 나는 무슨 약을 먹었길래 머리가 미친 듯이 좋아진 걸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남의 인생과 노력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인지를 말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냈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던 그 시간들.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의 결과물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본인이 실패해도 위안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노력들을 할 자신도 없으면서 부를 얻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찬란한 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노력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만큼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부자를 꿈꿀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에서 시그니엘에 입성하기까지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격차는 거기서 벌어지겠죠.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인생에 대한 태도까지 결정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라는 단어는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단어를 상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상황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보다는 현재 이런 상황에 직면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뇌는 상황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도전. 모든 상황을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도 도전할 거리가 생겼네?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도전이란 단어는 밋밋한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성취했을 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도전을 해내는 것, 이것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찾게 해줄 겁니다. 세 번째, 기회. 무엇보다도 최고의 단어는 이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상황을 기회가 생겼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겼네 라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 배울 점을 찾는 것, 이것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훌륭했던 리더들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많은 업앤다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완벽히 통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상황을 묘사할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냈고 톤과 보이스를 결정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이세요.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거예요.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IBM 창업자 토마스는 젊은 기자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두 배 더 실패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긍정적이다가도 아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나 글러먹었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아주 부정적이다가도 뭐 하나 잘 풀리기 시작하면 아 역시 될 놈인가? 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은 계속 변화하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할 줄 모르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지하 끝까지 파고들면서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태도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키워나간다거나 도움 주려는 사람이 도움 주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단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 도전, 기회. 이 듣기만 해도 진부함이 느껴지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두고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것에도 정답은 없지만 현명한 선택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눈을 떴더니 회사에 지각하게 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는 아 아침부터 더럽게 꼬이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아 못하고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존에는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중교통을 생각해본다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내 이미지도 챙기면서 최대한 눈치도 받지 않으면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짱구를 굴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새로운 방법도 생각하면서 위기탈출 능력까지 키우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런 능력들이 향상 될 겁니다. 정말 진부한 자기개발 영상에서도 누군가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또 누군가는 와 진짜 노잼이다 이러면서 다른 영상을 찾아 나서기도 할 겁니다. 격차는 거기서 벌어지겠죠. 그리고 물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